LG전자의 올해 2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 감소했습니다. LG전자는 올해 2분기 매출이 19조 4,720억 원, 영업이익 7,917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오늘 공시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5%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12% 감소했습니다. 또 직전 분기와 비교했을 때 매출은 7.1%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60% 가까이 줄었습니다. 증권업계는 LG전자가 생활가전 부문에서 7조 9천억 원가량 매출을 낸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프리미엄 가전제품 판매가 실적을 이끌었지만 원재료 가격과 물류비 인상의 타격을 면치 못한 걸로 풀이됩니다. 이외에도 전장 사업을 담당하는 VS 사업본부는 처음으로 분기 기준 2조 원이 넘는 매출을 기록한 걸로 추정됩니다.